괜찮이의 오늘의 하루입니다. 오늘 잠깐 안무 연습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나왔고, 그 다음에 재스프리 연습도 조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V앱에서 옷 커스텀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옷도 커스텀 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함께 재찬이의 하루 보러 가시죠. 지금 저는 안무 연습실에 나와 있습니다. 안무 연습 베이비. 재찬이와 함께 안무 연습을 하게 된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 재찬이 항상 열심히 하죠. 이 고양이가 정말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행복해진답니다. 저 형도 재찬이와 함께 안무 연습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머쥐게 되셨잖아요. 네.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감이요? 네. 소감? 감을. 생각할 생각 좀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즉흥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진심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잘생긴 재찬 씨랑 같이 안무 연습을 하게 될수 있어서. 전하게 될수 있어서. 있는지. 하게 돼서. 네, 하게 돼서. 네,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쵸. 우리 막냉이는요? 아니, 끝이에요. 네. 기회는 별로 없어요. 저는 저도 진짜 이제 원대형이랑 놀고 싶어서 원대형한테 놀자 그러면 원대형이 저리 가라 그러고, 또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연습을 해볼까? 혼자서 웹툰을 볼까? 그러면 또 와서 놀아달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래요, 이게. 저기 뒤에 두더지 한 마리 있는데 그한 마리 우리 잡을게요. 탄냥이 탄냥이 네, 안녕하세요, 달탄냥 씨. 아, 예. 탄냥이 씨. 네. 저희 재찬 씨와 함께 안무 연습을 할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하.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또 거머쥐신 특별하신 분이니까 네.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기회를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싶은데. 그렇죠. 제가 사실 기타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잡아본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오늘은 기본기를 조금 연습할 거예요. 그냥 코드 잡는 그런 거. 그래서 초록 검색창을 이용해서 기타 코드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첫날이니까 조금 쉽게 메이저 코드만 외워볼게요. 근데 제가 또 제스프리와 친해지기 위해서 예습을 해왔어요. 그래서 메이저 코드는 헷갈리긴 한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C 코드, 그리고 D 코드, 그리고 E 코드. 바꾸는 게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힘든 것 같아요. 여기들 다 너무 예쁘다. 좋아해, 너 맞잖아. 시선 따라. 아이, 재찬아. 멍멍이들이 너를 선택해 주는 걸 고마워해야지. 너가 선택하면 어떡해. 눈 너무 째려보지 마. 시비 거는 줄 알면 어떡해. 싸움 걸자고 막 그러는 거면 어떡해. 웃어줘, 웃어. 친해졌어요? 아니요, 아직 조금 어색한 사이. 아, 그래요? 인사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재찬이 네가 험악하게 생겨서 그래. 너 물건 없어. 야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거야. 나 아까 지졌단 말이야. 어 드디어 아이 컨택을 했는데. 믿음의 증표입니다. 어 누웠어 누웠어. 믿음의 증표 아니야? 그치. 아 실험 밑으로 가야지. 그치 밑으로 가야지. 위로 가면? 위로 가면 호기심에 고개 들어가. 그럼 계속 가는 거지. 뭐지? 밑으로 가야지. 밑으로 가. 아니야. 이거 안 되나? 네가 긴장하는데 왜 또 긴장할 거 아니야? 분위기 리고 하던데. 응. 아, 지금 하라고. 응. 분위기. 간식 안 줘. 응. 아직 뭐 주는데? 개꺼. 아, 개꺼는 말고 분위기 꺼. 아, 분위기 꺼. 그게 뭐야? 이수아.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응. 어우 재밌다. 그래서 그건 뭐야? 응? 준다면 많잖아. 공 84살? 잘 맞는구만. 저는 이거랑 이거 할게요. 네, 이거 두 개 가지고 1,596만 원입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저 지갑을 두고 와서. 아, 저 지갑 없어요. 근데? 아니, 이거 그 할부돼요, 할부. 아예 지갑이 없어요. 아, 할부돼요, 할부. 아예 지갑이 없는데 할부. 원래 없었어요? 네.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 있었는데. 아 있었는데 아유 없어요 없어요 아이 아니 아니 있었는데 아유 없어요 없어요 이제 바지 커스텀을 해볼 건데 제가 브이앱 때 바지 커스텀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 가서 조금은 해놨었는데 지금 여기 패치랑 바지 밑쪽 뒤 네, 이렇게 직접 손바느질로 제가 붙였습니다. 반짓고리도 샀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걸 한번 끝내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막 아직까지는 직접 막 디자인하고 그럴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디자인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청바지에다 검정실을 달라고 했는데 뭔가 청색깔에 노란색으로 스티치가 보이게 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뭔가 근데 바느질이 삐뚤빼뚤하네. 네, 이렇게 오늘 재찬이의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뭔가 청바지를 원래 다 만들 계획을 세우고 왔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다는 못 만들 것 같고 그래서 꼭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다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빠른 시일 안에 아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